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500주를 다시 앨범 정리해 해보겠습니다. 어제까지 1982년도 4개를 만들었고요. 오늘은 다섯 번째 장서부터 하겠습니다. 어제보다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요령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. 그 앨범을 만든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동전이 돋보이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정리 습관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이게 약간 분량이 있어요. 뭐좀덜 뜯어졌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둘러붙는 경우,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거에 비해서, 그래도 이제 약간 요령이 붙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딱 500원짜리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. 500원짜리보다 더 크면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10원이나 이제 구도화는 괜찮은데 아주 자그마한 10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빠지기도 해요. 그래서 제일 지금 500원짜리가 제일 적당한 앨범이 바로 이 앨범입니다. 나중에 이거는 다 뺄게요.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1982년도가 제법 많더라고요. 제가 지금 200개 앨범을 홀더 처리해서 만든 게 있잖아요. 그거하고 지금 이게 다섯 번째인데 한 장에 35개씩 들어가니까요. 다섯 개면 꽤 되죠. 나중에 끝 처리는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. 어제도 끝처리 했거든요. 마무리요. 아, 1982년도는 거의 끝이 돼 가고 있습니다. 이제 1982년도를 다 끝나면 88년도를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다 됐고요. 하나 마무리했고요. 거의 이번 장에서 1982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. 지금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요. 이게 하나에 35개를 꽂을 수 있으니까요. 수집을 하실 때 사용제 수집에는 굉장히 제일 좋은 앨범이 이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. 종이홀더 앨범 200개씩 넣는 거는 아무래도 물량 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.
이런 부분이 약간 그 매끔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이 특성인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의 특성. 예,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. 82년도는 정말 이 안에 끝날 것 같네요. 예. 예. 4, 6, 7, 9, 10, 11. 예, 11개 정도가 비네요. 여기는 빈 상태로 일단은 두겠습니다. 1982년도. 지금 6개짜리를 끝냈고요. 1988년도. 1988년도를 작업하겠습니다. 드디어 한 연도가 지나갔네요. 1982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. 이 동전 모으신 분은 88년도, 그 다음에 뭐 89년도, 그죠? 예. 그 다음에, 예, 99년도. 이렇게, 예,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88, 89, 그 다음에, 예, 88년도, 예, 99년도. 예, 이것도 아마 99년도일 것 같은데요. 예, 99년도. 이렇게 해서, 4개 년도를 앨범을 정리할 예정입니다. 지금 정리하는 거는 1988년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한 위에 게 88년도가 한 100개는 될것 같네요. 예, 그러면 아까 그 82년도가 없어서 못 낀 부분에도 마저 껴서 그냥 마무리할까 봐요. 여기 있는 게 아마 여기 700개는 좋게 넘을 것 같거든요. 얘는 완전히 이게 가른 것 같아요. 사포 같은 걸로요. 그러면
이렇게 해서 35개가 또 마무리했더니 아까 못했던 이 부분도 그냥 채울까 합니다. 예. 좀 더 몇 개는 여유롭게 있긴 한데요. 예, 그냥 500줄을 예, 그냥 82년도가 아니고요. 예, 1988년도로 윗부분을 채워서 앨범을 예,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안겼던 거 예, 하나 둘 예, 세 개 그다음에 어제 예, 어제 제가 그 80년대 낀 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7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예. 내일도 마무리해서 앨범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.